그만 집무실을 비워주시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더는 대감이 예조의 수장이 아니란 뜻이지요. 이 사람을 예판으로 임명한다는 전하의 교지입니다, 대감. 부끄럽지 않소이까? 국본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으면 다른 길을 찾아야지. 대전의 힘을 빌리고자 하다니요. 미치광이에게 필요한 건 설득이 아닙니다. 미치광이라뇨? 양반과 상껏들을 한 묶음으로 보자는 게 미친 짓이 아니면 대체 뭐가 미친 짓이란 말입니까? 수하들을 데리고 당장 이곳 예조를 떠나세요. 아니라면 아래 것들을 불러 끌어내라 할 수밖에 없어요. 연로하신 대감께 그런 결례까지 범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괜찮아. 일이 실망할 거 없어. 어차피 네 몫이 아니었던 거잖아, 이놈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네 난이다, 그거야. 똥이야, 괜찮아. 똥이야, 오지 마라. 아니,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거냐고요. 이번 과거 또한 우리 노론 자제들을 위한 출세의 사다리로 만들어야 하네. 관행대로 하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조정을 모조리 우리 노론의 사람으로 채워야 돼. 그래야 세자를 잘라버려야 할 때 즉각적으로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니 말일세. 노론이 조직적인 과거 부정을 기획하고 있다. 관행대로 하겠다는 것을 보아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에 말일세 그들의 부정을 입증할 길을 열 수만 있다면 이 판을 뒤집어 볼 길이 열릴 수도 있겠어. 술 친구 필요치 않나? 술은 왜 이러고 있어? 과거가 그리도 보고 싶으냐? 달성아. 예, 도주하지. 전사구 좀 띄워라. 이달성이라는 자가 기별을 했단 말인가? 예, 저. 평민들도 모두 과거를 보게 하고 싶은가? 내가 그 방도를 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저 무시하시지요. 동궁전을 주시하는 눈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만 돌아가시지요. 약조 한 시각에서 이미 한 시진도 더 지났습니다. 글쎄 가시자고요. 아무리 해결을 하고 싶어도 그렇지 그래도 명색이 세자인데 그 상단 통역 따위가 해결책을 준다는 걸 그 믿을 리가... 오랫동안 격조하였습니다. 제가 무사했구먼. 살아있었어 자네. 상단의 도주가 되어 살고 있을 줄은 몰랐군. 의뢰년 그렇게 도망치어 의주로 흘러들었죠. 의주 상단의 도주께서 거둬주셨는데 자꾸 하시며 저에게 과분한 자리를 물려주시지라. 고마운 인연이로군. 그래, 도성으로 들어온 지는 얼마나 되었는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견딜만 한가? 그만합니다. 지담이 소식은 알고 있는가? 의주로 가는 중 광군에게 쫓기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용제의 나라 보았는가? 모른다 하더군요. 그 편이 지담이에겐 가장 안전하다 믿은 모양이구만. 무슨 말씀이신지. 지담인 내가 잘 보호하고 있네. 한번 만나보고 싶은가? 여부가 있겠습니까? 방도를 마련해 봄새.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와 상주께서 세자와 접선 중이다. 너의 행방은 모르는 것으로 할 것이니 그리 알고 행동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평민들도 과거를 포기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 나에게 전언을 보냈었지. 그렇습니다. 그대가 생각하는 방도가 뭔가? 저의 뜻을 꺾은 제가 누굽니까? 소인은 노름과 또한 전하로 합니다만. 정보 한번 빠르군. 장사치에겐 정보도 돈이니까요. 전하께서 뽑아올린 예조판서 민백상이 과거 시험에서 대대적인 부정을 저지르려 한다면 어찌 됩니까? 과거 제도 자체를 무위로 돌릴 만한 부정 행위라면요. 그 인사의 말로 참변이지. 이 사실이 저자에 알려지면 어찌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흉흉한 민심을 걷잡을 수 없이 격동시킨다면요. 날더러 부왕을 공격하라는 긴가? 인사 실패를 명분으로 부왕을 공격하라고? 공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백성들과의 약조를 지킬 의사가 있느냐 그리 물어야지. 길이 그뿐이라면 기꺼이 가겠네. 난 어떻게든 평민들에게 과거에 응시할 기회를 줄 것이야. 하면 소인 등이 돕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말일세, 자넨 어찌 알게 된 게야? 노론이 과거 시험에서 조직적인 부정을 저지를 거란 정보 말일세. 바로 이 종이 때문입니다. 예조 판사가 노론의 민백상으로 바뀌기가 무섭게 고급 재단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두께와 색깔은 물론 잘 보면 종이에 들어간 문양조차 일반 종이와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종이를 쓰는 놈은 권세 있는 집안의 자식이니 썩어빠진 시관놈들이 이 종이부터 짚는답니다. 노론의 자제들은 예주와 짜고 종이에 표식을 넣어준 지점에서 종이를 구입할 예정이라는 풍문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어딘지만 알아내도 일단 한 발짝은 앞으로 가는 것이지. 아무도 들이지 말랬는데 누구야? 소신 김상무이옵니다. 승하하신 중전마마의 혼전엔 어인 행보시옵니까? 욕이나 잔뜩 해주려고 들렀어. 뭐가 그리 급해가지고 과인보다 먼저 이렇게 훌쩍 가버렸니? 먼저 갈 거면은 자식 놈이라도 적통 대군이라도 한 놈 더욱하니 놔놓고 갔으면 좀 좋았냐? 내 그리 여기라도 그냥 한바탕 퍼부으려고 들렸다고. 충전마마께서 뭘 하십니까? 싱거운 놈이 이게 대체 뭐라는 거야 지금? 혹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적통대군을 얻을 길을 찾으시라 간언하지 않으셨는지요? 무슨 말이 하고 싶어? 충전마마께서 승하하신 지 2년이 되옵니다. 본시 국무의 자리는 그리 길게 비우두는 법이 없지요. 영상! 이제 새로운 중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전하께 적통 대군을 안겨줄 수 있는 분으로 말이지요. 연유가 뭐야? 중전을 얻어서 적통 대군을 얻으라 간하는 연유 말이야. 세자의 조선은 위험한 조선이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조선이라? 신분 질서를 깬다는 것은 이 나라 조선을 깬다는 것과 진배 없는 일. 국본이 그 뜻을 꺾지 않는다 해도 왕위를 승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꺾게 해야지 그럼. 끝내 꺾지 않겠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권자는 국본에게 승계가 될 것입니다. 다른 후계자가 없으니까요. 너희들이 태권이라도 하지 그럼. 소신은 김택이 아니옵니다. 전하를 압도할 권력 따위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사옵니다.
오직 전하의 그늘 아래서 전하께서 내려주신 권세만 누릴 것이옵니다. 부디 충전을 새로 들이시어 전하의 혈통을 이어받는 적통대군을 얻으셔야 하옵니다. 그것이 이 나라 종묘사직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전하! 동궁전에서 장목께 보내시는 무난 편지요. 첫 번째 전령은 지다미를 보내겠네. 봉선아인이라 궁박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우니 말일세. 허나 노출의 우려가 있으니 계속해서 보낼 수는 없네. 이쯤이 좋겠지. 그러니 신속하게 연통할 방도가 필요하겠지. 연통은 서가세책의 방식을 쓰자고 하십니다. 지화를 가까이서 뵈니 어떠냐? 우리가 도와도 좋겠느냐? 물론입니다. 저하는 우리가 알던 그분이 맞아요. 낙향을 하신다고요? 소신이 무능하여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니 참으로 민망할 따름입니다. 낙향은 안 됩니다, 대감. 대감이 관복을 벗게 된 것은 아쉬운 일이나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어. 여기 적힌 짓을 할 만한 예조의 관원이 누군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곧 도움을 청하러 가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저하께서 보내셨는가? 명부는 어찌 되었습니까? 그물을 펴놨으니 곧 답이 올 것을. 내일 술시 다시 찾아뵙지요. 아직 명부를 확보하지 못했다. 과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헌데 조사하는 속도가 이리 느려서야 성과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나서서 기밀을 직접 캐보는 것이. 아니, 자네와 나의 행보는 저쪽에서 주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그러니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아. 하오나. 이 일은 기밀 유지가 생명이야. 노른과 부왕이 우리의 행보를 눈치채는 날엔 모든 게 다 끝장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안전해. 제강, 신재, 예기성도 같은 걸. 시험을 담당한 관원이란 놈들이 나서서 버젓이 팔고 다니는데 이게 부르는 게 값이랍니다. 근데 조사를 좀 해보니 이보다 더한 놈도 있더라고요. 아예 시지를 빼돌린 자도 있다. 이 무도한 자들은 대체 누구일까? 이종성 대감이 건넨 명부중 최이만 정창이. 다행히도 그 두 놈이 그물에 걸리더라고요. 솜씨 좋구만. 이래봬도 제가 전직 좌포총 종사관 아닙니까?
대조참의 최임안과 정랑정창이라. 두 사람은 모두 아버지의 신복 중의 신복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증조하는 물론 증인까지 확보했다는군. 이제 어찌하는 것이 좋겠나? 공격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도는 없는 것일까? 아니, 과연 이게 옳은 일이긴 한 걸까? 좋아. 예판인 자네 아버지와 그 수하들의 비리를 만천하에 폭로하여 파직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인사를 단행한 자가 내 아버지, 이 나라 조선의 군주다. 이렇듯 만 백성에게 그 실정을 폭로하고 그 분기에 힘입어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달리 방도가 없진 않습니까? 저하께서 백성들과 하신 약조가 있습니다. 평민들에게도 과거를 보게 해주겠다 하신 약조, 그 약조를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군주의 선택을 받은 양반과 사대부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농구는 땅 파고, 상인은 장사하고, 그리고 공인은 물건 잘 만들면서 자기 신분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태평성대다. 예판인 자네 아버지와 그 수하들의 비리를 만천하에 폭로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인사를 단행한 자가 내 아버지, 이 나라 조선의 군주다. 함께 길을 찾아보자꾸나. 장동기, 너의 귀한 이름 석자로 과거를 볼 수 있는 길 말이다. 그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까? 없다면 이제 새로운 길을 내야지. 세자가 전날 그 자네를 찾았다지? 그러하옵니다. 왜 찾았대? 과장에 친림하여 친히 시제를 내리고 싶다 하십니다. 친림? 세자가 직접 과거장에 나선다고? 어째서? 억울한 일이 오나 제 예조에서 시제를 미리 유출했다는 제보를 접하셨다 하옵니다. 그를 입증할 길이 없으니 공정성도 높일 겸 국벌이 친림하여 시제를 내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해, 그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제 부왕을 설득할 길을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치러질 식년시부터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대폭 확대할까 합니다. 아니되옵니다, 저하! 어찌하여 400년 이온 전통을 하루아침에 깨고자 하십니까? 모두가 안 된다 할 때 나의 손을 들어주신, 아니 심지어 함께 미쳐주겠다고 하신 대감의 마음, 그 지극한 중심은 마음 깊은 곳에 두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무 심려치 말고 낙향하세요. 부디 무탈하시길 빌겠습니다. 낙향이라. 이제 평민들을 은밀히 과장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야. 찾아 계시옵니까? 자네가 꼭 해줘야 할 일인데. 격쟁?
날더러 격쟁을 하라고? 이대로 그냥 내려가기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러니까 과거 보는 날 너 같은 처지에 있는 놈들 죄다 몰고 가서 격쟁이라도 하라고. 찍소라도 한번 내보고 포기를 해도 포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냐?